내 기억이 맞다면 티바트 대륙의 외부인이 나타난 건 아마 몇백 년 전일 거야. 최근 여러 세계를 여행하면서 또 다른 하늘 밖에서 온 손님을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추방된 사냥꾼 노라의 용사. 그녀의 유전자도 능력도 내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는걸? 그럼 이제 마녀의 연구를 시작해볼까? 난 에일로이. 이 세상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내 활과 화살은 언제나 널 위해 대기하고 있어. 내 관찰에 따르면 에일로이는 활을 사용해 야외의 위기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얼음 원소의 힘으로 사냥감의 움직임을 제한해 동료들을 돕지. 어릴 때 부족에서 추방된 그녀는 노련한 양육자에게 뛰어난 사냥 기술을 배운 모양이야. 사냥도 모험처럼 무작정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숨기고 기회를 노릴 줄도 알아야 하지. 에일로이가 파티에 합류하면 파티 내 자신의 캐릭터가 쇠고기, 중생고기, 냉동생고기를 드랍하는 동물에게 접근해도 동물들이 놀라지 않아. 에일로이의 일반 공격은 활로 최대 4번 공격해서 물리 피해를 줘. 공격 버튼을 홀드하면 더 강력하고 정확한 조준 사격이 가능하지. 조준 시 얼음 소리가 내뿜는 한기가 화살 쪽에 모이고 한기가 가득 찬 화살은 얼음 원소 피해를 줘. 원소 전투 스킬을 짧게 누르면 에일로이는 목표를 향해 빙결탄을 던지는데 명중하면 폭발해 얼음 원소 피해를 주지. 폭발 후 빙결탄은 수많은 냉각 폭탄으로 분열되고 적에게 닿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해서 얼음 원소 피해를 줘. 아주 똑똑한 폭파살이지. 빙결탄 혹은 냉각 폭탄이 명중하면 적의 공격력이 감소하고 에일로이에게 코일 효과를 1스택 부여해. 코일 효과를 받으면 그 스택에 따라 에일로이의 일반 공격 피해가 증가하지. 코일 효과 4스택을 보유하게 되면 에일로이는 모든 코일 효과를 소모해 일정 시간 동안 얼음 질주 효과를 획득하고 일반 공격 피해가 한층 더 향상되며 일반 공격으로 가하는 피해도 얼음 원소 피해로 전환될 거야. 얼음 질주 상태의 에일로이는 코일 효과를 획득할 수 없어. 코일 효과는 에일로이가 전투에서 이탈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지. 특성 전투 오버라이드 개방 후 에일로이가 코일 효과를 획득하면 일정 시간 동안 에일로이와 파티 내 다른 캐릭터의 공격력이 증가하는데 해당 효과는 중첩되지 않아. 여기가 내 사냥터야! 에일로이는 목표를 향해 얼음 원소가 가득 담긴 에너지 셀을 던지고 화살로 폭발시켜 얼음 원소 범위 피해를 줘. 원소의 힘으로 만든 이 폭파 장치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돼서 던지는 타이밍과 위치를 잘 맞추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훌륭한 사냥꾼은 한판 승부뿐만 아니라 장기전을 이기는 법도 알아야 하지. 특성 강력한 공격 개방 후 에일로이가 빙결의 철야의 얼음 질주 상태일 때 자신의 얼음 원소 피해 보너스가 점차 증가해. 사냥하는 에일로이는 먹잇감을 쫓는 고양이처럼 민첩한 자태와 정교한 솜씨를 자랑하지. 그녀의 타깃이 된 사냥감들 모두 얼음 화살과 폭탄 세례를 피할 수 없을 거야. 결국 그녀와 동료들의 팀워크에 지고 말겠지. 전투 중 에일로이는 먼저 원소 전투 스킬로 빙결탄을 던져 동료의 공격을 도우며 코일 효과를 쌓고 빙결탄이나 냉각폭탄이 적에게 명중하면 특성 전투 오버라이드를 발동해 자신과 동료의 공격력을 높여. 코일 효과가 4스택이 되면 에일로이는 얼음 질주 상태에 진입하는데 이때 그녀의 화살은 차가운 얼음처럼 사냥감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특성 강력한 공격의 효과로 얼음 질주 상태의 에일로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얼음 원소 피해를 강화할 수 있어. 원소 에너지가 가득 차면 원소 폭발을 발동해 목표 범위 내의 사냥감을 휩쓸어버리지. 마녀의 할 일은 연구와 공부야. 여러 이 세계에서 수집한 외부의 것들을 연구하고 지식을 통해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건 내겐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흥미로운 일이야. 그러고 보면 사냥꾼과 마녀가 꽤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본래 세계에서 여러 신분으로 살았던 에일로이는 티바티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
그녀는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동료를 만나며 고향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야외 생활에 익숙한 그녀라면 티바트에서도 순조롭게 모험할 수 있겠지? 내가 그녀의 폭탄을 개조할 수만 있다면 더 완벽하겠지만...